우리는 늘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깨달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각성, 자각 등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듯 우리 몸은 우리가 움직여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거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곧 자동차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 있다고 우리가 곧 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의식이 없습니다. 몸은 자신이 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발가락은 자신이 발가락인지 모르고 손목은 자신이 손목인지 모르고 머리는 자신이 머리인지 뇌는 자신이 뇌인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모든 부분을 알지만 각 부분은 우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곧 몸일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위대한 존재들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바로 이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 덕분이었죠. 우리가 곧 우리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우리는 몸이 죽을 때 나 역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위에 시커먼 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죠.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을 비롯한 그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죠. 다만 탄생과 죽음이 가정에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이죠. 비록 몸은 죽겠지만 몸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할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습니다. 몸은 고통과 다름없지만 진정한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곧 우리의 몸이라는 믿음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 목소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월 동안 그것이 우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머릿속 목소리가 곧 자신인 것 같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매우 익숙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이 아닌 거죠. 머릿속 목소리는 자신의 마음이며 우리 마음은 우리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불만 가득한 생각이라고 해본다면 그 불만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자신도 사라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생각 이전에도 존재했고 감정과 느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완벽히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설득력 있는 조합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끝없이 생각을 늘어놓는데 그중 대부분은 나는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늘어놓는 거죠. 게다가 우리 몸이 모든 감각 역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몸이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몸과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은 우리 자동차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에고를 강화하는, 즉 자신감과 명성, 성취, 외모, 물질 획득을 강조하는 온갖 노력을 생각해보면 깨어있음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에고, 즉 상상 속의 자아, 거짓 자아, 개별 자아, 그리고 심리적 자아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현자들이 붙인 이름들이죠. 그 모든 명칭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인간인지, 옛날이 아기인지, 유아인지, 10대인지 말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곧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가 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정다감한 사람일까요? 짜증이 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친절한 사람일까요? 그 전부가 우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화가 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진짜 자신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자신의 일부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화가 난 사람이 있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화가 난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여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기 있죠. 그러므로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격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이 집합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 자아 혹은 독립적 존재에 대한 환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독립적 존재라는 믿음이 유일한 장애물이죠. 우리의 모든 심리적 문제는 바로 그 상상 속의 자아로 인한 것입니다. 상상 속의 자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그 독립적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죠. 인간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반박할 여지 없는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 혹은 에고는 그 안이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상상일 뿐이죠. 실제로는 인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공간이 유일한 거주자는 바로 순수한 진정한 자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이죠. 몸 안의 세입자는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에고이거나 인간이라는 믿음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몹시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도 하죠. 질병, 노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죠.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사랑과 건강, 행복이, 삶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결핍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고 믿는 한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조건이 비극과 희극은 우리가 실체 없는 자아를 대신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말하며 삶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에고가 만드는 소음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즉 에고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계속 주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며 인간임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부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끝나도 우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은 존재합니다. 에고를 꿰뚫어보고 내려놓는 것이 그 하찮은 것에 대한 믿음을 그만두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왜 우리는 정말 진짜이며 끝이 없고 완벽한 평화 그 자체인 또 다른 실체가 그 아래, 그 주변, 그 위, 그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럴듯해 보이는 자아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감각과 믿음은 매끄럽게 함께 움직이며 우리가 그저 한 명이 인간일 뿐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죠. 우리는 아주 평범한 척하고 한계가 많은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끝인 평범하고 한계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어떤 생각이건 살펴보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나가 평범하고 한계가 명확한 인간일 뿐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가 곧 자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전부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믿게 되는 거죠. 나는 점점 늙고 있어. 너무 피곤해. 나는 부족해. 죽는 게 두려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이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한계입니다. 진정한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즉,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진정한 우리는 영원하며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데요. 진정한 우리는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분이 잘 바뀌죠. 진정한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이며 평화입니다. 인간은 판단과 의견으로 가득 차 있죠. 진정한 우리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죠.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축복받은 삶을 사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을 아는 것이죠. 온갖 문제와 부정적 성향, 불화로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알아차림이 곧 우리이죠. 우리는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지칭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는 사실 알아차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안이 무언가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있는 방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아차리죠. 우리의 호흡,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머릿속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삶이 그 어떤 것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닙니다. 알아차림 자체인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미묘하게 관가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만 그 모든 것이 보통 마음을 통해 들어온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잘 살펴보면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곧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인 것이죠.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그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정보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할 때만 나타나고 생각이 끝나면 사라지죠. 하지만 알아차림은 결코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 현존하죠. 잠이 들면 알아차림이 사라지고 깨어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느끼겠지만 우리는 아주 잘 자고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알아차림이 현존하며 이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제외한 모든 것은 결국 끝나거나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도 예외 없이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잠시 생각해보면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지구 자체도 태양과 태양계도 우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알아차림 그 한 가지 뿐이죠. 결국 그 알아차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몸은 늙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늘 똑같을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몸이 노화는 느낀다고 인정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느끼죠.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월과 상관없는 자신이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보다 신과 같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경험하고 있는 무한한 존재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성공과 행복, 해답과 진실을 찾아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는 대신 우리는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향에서만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놀랄만한 세상과 그 세상 안의 모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하지만 알아차림이 행복과 기쁨, 사랑과 평화, 지성과 자유는 즉 우리의 본성은 오직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우리 삶이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삶 전체를 알아차려 왔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고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알아차림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며 우리 자신이 곧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